안녕하세요. 베리뷰TV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왜 호주 이민을 왔으며 또 현재 호주 이민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그 영상 조회수, 댓글,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주 이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호주 이민을 준비하실 때 정말 필요로 할 중요한 내용과 그리고 이민 변호사 혹은 이민 중개인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호주에 지내면서 이제 호주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제 그런 곳에 빈번히 호주 이민 사기 당하시는 분들의 글이 올라오고 주변에서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사례를 얘기해 드리고 이제 조심할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비자 스폰서를 찾아주겠다 하고 한 만불 정도의 성금을 요구합니다. 며칠 뒤 스폰서를 찾았다고 하고 이제 2, 3만불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스폰을 맡으신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유령 회사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조회를 해봐도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민성에 확인을 해봐도 비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목돈도 날리고 비자도 리젝 당하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호주 ABC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몇백 명씩 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이 볼수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얼마 전에는 호주에 9년 동안이나 계셨던 가족들이 이제 이민 사기로 호주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호주에는 이민 법무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했을 때는 이제 영어로는 migration agent로 이민 중개사 정도의 표현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migration agent는 이민 중개인으로서 이민을 준비할 때 이제 서류를 이제 진행하고 그런 이제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이고, 물론 migration agent 분들도 이민성의 시험을 패스하시거나 관련 학과를 이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민 정보가 방대하게 알고 계시고 이민에 대해서 상담을 할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시에는 이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457 비자를 신청할 때나 이제 영주권을 들어갈 때도 모두 이민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비자 신청을 준비했고요. 저도 이제 영주권 ENS를 신청했을 시에 이제 회사가 이름이 사라지는 바람에 이제 영주권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을 하는 이제 불상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분께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자가 리젝을 당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장관 탄원 등 이제 법적 절차를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면은 모든 걸 위임해서 맡아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주 이민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무쪼록 2019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이민 정책이 많이 완화돼서 주정부 스폰서십이나 많은 다른 비자의 길이 열려서 영주권 준비가 훨씬 수월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유튜브 채널에 앞으로도 계속 올릴 생각이고요. 제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제 호주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